여성. 예, 타세요. 같은 얘기하니까. 막상 낯선 남자가 택시에 타자 여성 승객은 불안한지 가는 내내 차 안을 두리번거리지만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싫었는데요. 싫다 그러면 기사님하고 좀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조금 공감이고. 좋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무슨 소개팅 잘해요. 근데 혼자 택시 타고 그러면 하세요, 잘 하시는 편이에요, 만약 하다 그러면? 진짜 싫은데요. 저녁에는 매번 하다 그래서 그러면 좀 어쩔 수 없잖아요. 기사님하고 저하고 둘 뿐이니까. 그래서 그냥 하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다 그러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여성 승객 탑승. 서부이천동이요? 서부이천동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가시는 방향이 마지막 합성 좀 해도 될까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그래도 같은 방향인데. 아, 아니요. 합성하자면 그냥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차 합성을 권유해도 여성 승객은 차분하고 단호하게 합성을 거절하고 나서 목적지를 향합니다. 분위기가 진짜 어색해졌네요. 네. 아니, 밤에 요즘 납치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괜히 남자가 타면 그냥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합성 안 했어요. 이렇게 저녁 9시부터 시작된 실험은 새벽 6시까지 이어졌고 총 30명의 여성 승객이 실험 택시를 이용했는데 될까요? 아니요, 싫어요, 아저씨. 그냥 가주세요. 예. 저한테 싫죠. 아니요. 네, 괜찮아요. 세 번째. 싫어요. 이거 보세요. 넘봉원 실험 택시를 이용한 여성 승객 30명 중 합승을 거절한 여성 승객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2005년에 4명이었던 것보다 무려 18명이 더 많은 22명. 다행히도 많은 여성이 택시 합승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택시 합승을 거절한 여성들의 대부분은 거절 의사를 밝히고 나서 같은 행동을 보였는데 어딘가에 전화를 하나요? 같은 방향 합승 좀 해도 될까요? 같은 방향이면 안 돼요? 예, 그래, 그냥 갈게요. 이처럼 곧바로 누군가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오, 아, 좋네, 좋네. 그래요, 저렇게 좀 안전에 대한 소식이지만. 아, 네, 누구에게 문자를 위해서, 뭐지? 어, 차 번호를 이렇게 적어서 친구한테 문자를 날리고 있었어요. 혼자 택시 타니까 무서워서 친구하고 계속 전화 통화했어요. 내가 택시 타고 집에 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남자친구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서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럼 택시 운전기사는 택시 합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넘버원 제작진이 여쭤봤습니다. 택시 합승은 불법 행위입니다. 기사들은 합승을 권유해서는 안 되고 승객들도 합승을 권유하면 안 됩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택시를 탈취하고 여성 승객을 차에 태운 뒤 합승을 권유해 범행을 저지르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특히 여성분들은 절대 합승을 승낙하시면 안 됩니다. 택시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늦은 밤 합승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며 둘째,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에 앉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승차 전 택시 번호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로 알리고 넷째, 차에 탄 후에는 택시 면허증 사진과 실제 운전자의 얼굴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 사이 택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도 생겼습니다.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콜택시의 경우 상담원과 통화 시 안심 귀가 서비스를 요청하면 탑승한 택시 정보를 가족이나 친구의 휴대폰에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택시 합승은 거절하고 택시에 타서는 최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서 2009년에는 택시 범죄를 당하지 맙시다.
안전한 2009년 여성들의 더 안전한 육아기를 위한 강도 탈출 넘버원. 부녀자를 노린 납치 강도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 한 해 강도 범죄 피해자 4,352명 중 2,223명이 여성이었으며 이 중 20대 피해자가 685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 여성 피해자의 대부분은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강도를 당했는데 범인들은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이 노린 범행 대상의 뒤를 따라가 지켜보면서 여성이 갑자기 다른 행동을 하는 순간 범행을 저지릅니다. 만약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걷고 있을 때 누군가 뒤따르는 느낌이 들면 동네 골목길 강절도 대처법. 근처 편의점이나 가게로 들어가서 동태를 살피고 그치. 만약 수상하게 계속 주변을 서성거릴 때에는 112에 전화해 경찰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저런 거 좋아. 만약 근처에 피할 만한 장소가 없을 때는 아무 집이나 초인종을 누르고 그렇죠. 아, 자기 집처럼. 네. 자기 집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조용히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갑자기 뛰는 것은 범인을 자극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오히려 잘못했나. 그렇다면 골목길에서 강도와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렇게 소리 질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까요? 아니면 호루라기 일부러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킬까요? 강도가 범행을 포기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과연? 야,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주 실질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예. 강도와 맞닥뜨렸을 때 포기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소리를 지르냐 아니면 뿌르르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네, 네. 어렸을 때 저희들이 학창 시절에 이 안 좋은 이 나쁜 형들이 있어요. 이런 형들 만나면은 뭐 왜 이러세요? 뭐 이러지 마세요. 아니면 막 호루라기 불고 이러는 것보다는 살려주세요. 이거 한 번이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이 오신 분이 당황해갖고 그분이 먼저 도망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걸 받았거든요. 농철 씨 같으면 소리를 지를 것 같은데 무조건 살려주세요죠. 예. 그리고 저는 또 긴박한 상황에서는 이 호루라기 하는 거는 숨을 굉장히 크게 들이셔야 되는데 뱉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사람이 당황하면은 이 호루라기 소리가 막 그냥 소리 먹는 거야. 아무리 이래도 먹는 소리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무조건 살려주세요! 강도야! 나 죽어! 요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아니, 노홍철 씨가 지금 너무 저 혼자 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저는 호루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요, 사람의 육성이 물론 좋은데 호루라기 소리가 훨씬 멀리까지 퍼져요. 어? 그것도 있고요. 호루라기를 불어야 되는 이유가 강도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강도야! 이러면 기분이 나빠요, 그 사람도. 자극될 것 같아. 자극될 것 강도도 같아. 강도야. 강도 보고 이러면 강도야. 그래 나 강도야. 어디 한번 나 해보자. 그럴 수 있네. 저 말이 맞는 가장 큰 이유가 호루라기 소리가 자극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축구장의 심판들이 호루라기를 듣는 거죠. 아니면 육성이 더 크다면은 반칙 이렇게 심판을 해야지. 아, 엔딩 이렇게 해야지. 화가 났네. 왜 호루라기 왜 불어? 엔딩 있으니까. 그럼요. 근데 저는